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거염이 여러분들을 거지TV의 거지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세이, 오늘은 뭘 먹으러 가는지 알아? 스킬하게.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알려줬어. 그랬어? 그래서 you exciting? Excited, that's a grammar mistake. Okay, excited? Yes. Okay.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지하 5층에 주차해야 된다고 써 있었어요. 미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보입니까? 네기 스키야키. 최근에는 특히 세이가 스키야키를 노래를 계속 불어가지고 스키야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지TV 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지TV의 암세. 알았어. 자, 오늘은 저희 세아도 기분 좋아 보입니다. 똑같은 응? 아닌가?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메뉴판부터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로 메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키야키 자체는 토마토 스키야키나 간소품 스키야키나인데 2인부터 있다. 1인으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 저녁에 가격은 7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은 저희가 저녁에 코스를 시켰었습니다. 저녁에 니나 오마카세가 1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2인분 시켰었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모당 샤브샤브 갔을 때는 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었었는데 이거는 패드인데 그냥 메뉴판으로서 사용하니까 주문할 때는 직원분 불러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2인분 코스를 시킨 다음에 우니 빼고 한우 스시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세이세아가 못 먹을까봐 이제 와사비 빼고 우니는 13만원 코스에 들어가는 사시미에 올려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룸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룸을 안내해 주시네요.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 시켰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무시 계란찜 나왔습니다. 사모님 늘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빠 나도 나오게. 아, 맛있네. 계란찜에는 가지를 구운 다음에 껍데기 빼고 이제 계란찜 위에 얹어 주셨었습니다. 특이한 건데 아, 이런 방법이 더 있구나 라고 해서 조금 재밌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았어요. 자, 세이세아가 먹을 거 없을까봐 셰프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바게트를 구워주신 다음에 크림치즈 같은 거 있는 튜브. 자, 이쪽에는 저희 코스의 전재열인데요. 쭈꾸미, 그리고 긴칸라는 큐류 전류, 그리고 새우였던 것 같고요. 이쪽에는 키미 소스고요. 네. 앞에 젤리처럼 올라가는 토사즈 주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도사즈라고 해서 가짜다시 들어간 식초 소스, 그리고 기미즈라고 하는 것은 계란 노른자하고 식초로 만든 소스, 기본적인 일식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젤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고 여름에 시작하는 이 시기에 참 괜찮은 전체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가 이거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여기 위에는 두부랑 치즈로 만든 페이스트고 이거는 그냥 딸기예요. 자, 바로 회가 나왔었습니다. 제빵어, 그리고 광어지러미, 광어, 첨버, 여기에 그 우니를 주셨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셰프님 맨날 회는 먹고 있는데 남의 집에 가도 회를 먹고 싶습니까? 네, 먹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술을 안주나 이렇게 식사할 때 회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것 중에 특히 광어 지느러미를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 좀 큰 사이즈로 찾으셔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은이는 여름이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단맛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층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복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시집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매장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참 비슷한 뉘앙스로 나왔던 것 같고, 단 하나 아쉬웠던 게 제빵어가 조금 건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와사비가 굉장히 매웠었습니다. 제가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회를 먹을 때 후 불었을까요? 좀 전에도 뭔가 이런 게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병원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소고기 초밥이 나왔습니다. 62,000원.
자, 여기서 장극이 나오네요. 왜 초반에 코스에 장극이 나왔을까 생각했었는데 거기 초밥이 나올 때 같이 장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아쉽기도 위에 매실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세이세아는 이거를 제외해서 먹었었습니다. 아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셰프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았어요. 한 입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100점 만점쯤? 맛있게 먹었나봐요? 자, 다음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뭘까요? 특이하네요. 앙키모를 좀. 앙키모만 먹었을 땐 조금 비린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새콤한 식초 소스로 해결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메뉴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표고버섯 안에 소고기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시네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스키야키 집이라서 소고기를 손질을 할 때 당연히 조금씩 남는 부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뭐 함바그라든지 이렇게 민치로 해가지고 그 요리 하나에 넣으면 이것도 코스를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 메뉴가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시하게 안에서 육즙이 나오면서 참 뜨겁게 나왔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밑에 가르고 있었던 토마토 소스 같은 게 온도를 올렸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분 좋아서 산토리 하이볼을 한 잔 또 시켰었어요. 자, 여기서 스이모노 육수 요리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대합이랑 이제 흰쌀 생선을 믹스한 다음에 완자를 만든 다음에 육수도 대합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시원하고 이 완자 자체도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 부위는 살치살하고 체크 둔신이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다뤄주셨었습니다. 스키야키에서 먹을 때는 특히 이 계란은 잘 섞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찍어 먹을 때 제대로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잘 비비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스키야키를 연구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고기부터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혹시 간소분으로 하는 건지 여쭤봤는데 이거를 해주시는 분이 여기는 간소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텃밭을 구워주신 다음에 스키야키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그 영상에서 했었던 게 맨 처음에 솔탄을 캐러멜라이즈 한 다음에 그 위에서 그 캐러멜라이징 된 솔탄하고 고기를 같이 하는 게 좀 맛있게 먹었는데 막상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네요. 아, 역시 이거 고기 구운 소리. 이 소리만 들어도 저는 하얀 밥 세 공기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식욕을 자극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최고인데 최고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참 뭐랄까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살치살 한 바로 여기에. 자, 역시 스키야키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점이 제일 맛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날도 역시 맛있게 먹었었는데 앞에서 이걸 요리해 주시는 분께서 조금 짧게 잘라서 그런지 한 피스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덜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저는 발, 손, 발과 손 두 개나 합하면 덩서프 네 개예요. 시라타키라고 해서 면처럼 생기는 건약, 뱃목이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해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즉석으로 하는 절임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얼마나 단맛이 내냐는 여기서 설탕을 얼마나 부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계란, 나르계란도 오고르 계란을 쓴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역시 스키야키는 하얀 밥 아닙니까? 덥지만 대단하다. 아또 왜 내 거를 먹어? 맛있어?
따봉. 네, 어느 때부터 한국에서 스키야키 집이 좀 많아진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이태원에 있는 몬도리안 호텔, 거기 스키야키 타카, 거기는 간토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갔었던 가게 중에 도쿄 툰신 트리플, 전담점도 갔었던 것 같고 도곡점도 갔었던 것 같은데, 각 가게마다 조금씩 스타일을 다르면서 스키야키라는 음식은 밥 먹기에는 좋은 음식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 산대 밥토덕이라고 해서 간장 게장 그리고 갈치 절임, 제 와이프 말로서는 오징어 젓가락 했던 것 같은데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본에서 만약에 3대 도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될지만 두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키야키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고기를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말씀하시면 네. 고기 저희가 100g 가지고 추가가 가능하신데 네. 체크 등신 쪽에 조금 또 기름이 덜 있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기름이 너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200g 부탁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추가가 100g당 4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니까 좀 이따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자, 막상 추가를 하다 보니까 아빠 또 많이 먹겠어요. 먹을게요. 추가한 다음에 한 피스 먹고 이제 배부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자, 이제 거기가 많이 왔으니까 하이볼도 더 한 잔 시켰었고요. 이제부터는 밥도 마음껏 먹겠습니다. 사모님도 많이 안 드시니까 추가 중에 150g 정도는 제가 혼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둘째가 유튜브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한 보시겠습니까? 너무 크게 먹는 거 아니야? 아저씨? 자, 근데 이날은 아까 제가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밥을 추가로 시킨 다음에 이걸 끝났을 줄 알았는데 식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계란 톱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재료들 다 꺼내고 다마고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크램블 에그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위에 얹어주셨어요. 달콤한 이제 간장 소스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장국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침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제가 밥을 안 시켰을 텐데 100g만 고기를 추가시키고 밥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근데 스키야키나 간장 게장에는 하얀 밥 아닙니까? 사모님, 다래끼가 생겼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럴 것 같아? 아닌 거. 이미 이때는 좀 많이 배가 불었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참 맛있었어요. 이거 하고 남아있는 이 고기를 하고 먹어요. 같이 먹으면 나 오늘의 베스트 쓱 아이스크림. 근데 사실은 이날 정말로 대박이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날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로 맛있었어요. 이것만 밤에 해도 진짜로 인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순히 그 전에 먹었던 스키야키가 안 된다 그런 소리 절대 아니고요. 스키야키 자체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어요. 진짜 포지티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참 맛있게 뭐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스키야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게마다 조금씩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막 결과적으로는 단맛이 있는 간장 소스로 소고기를 구운 다음에 먹는 스타일인데요. 참 맛있는 음식인 것 같대요. 저도 스키야키 집 하나 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스키야키 땡길 때는 한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